글로벌 종합관광 전문기업 넥스트리 올해 처음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넥스트리는 오늘 공모가 11,500원보다 6.61% 낮은 1,7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10%대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넥스트리는 앞서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에서 23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를 희망밴드 하단에 확정했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올해 최저 성적인 4.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넥스트리의 높은 구주 매출 비중과 0.6%에 불과한 보호 예수 물량이 투심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실적 피크화 우려도 영향에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